진짜 그런 거나 마찬가지야. 모바일 게임 자동 사냥하고 뭐가 달라? 압박이, 그러니까 이 자동 수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게임이 템포가 왜 빨라지는지 알아? 자동 수비 때문에 빨라지는 거야. 왜? 자동 수비를 하면은 무조건 상대가 달려오면 무조건 볼 돌려야 되거든. 자동 수비는 무적이니까 계속 볼을 돌리는 거야. 그 다음에 자동 수비가 있으면은 맹간하면 수비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들이대는 거야. 그 압박이 겟대지는 거야. 그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패스를 존나게 빨리 돌리는 거야. 근데 패스 성공률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망겜 되는 거야. 그냥 서로 전진 못하고 계속 지랄나는 거야. 그래서 자동 수비 때문에 결국에 패스 성공률도 이렇게 개사기로 만들어 놓는 거고, 자동 수비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패스 돌리고 패스 직선으로 나가고 바로바로 논스톱 패스 티키타카 바로바로 되는 게 왜 경기 템포가 빠르냐면 자동 수비 때문이야.